아휴. 자, 오늘은 제가 포켓몬 트레이너 아니 포켓몬 피카츄 제가 되었습니다. 오, 이거 포켓몬들이 좀 상당히 많네요. 1세대, 2세대 야, 다 있구나. 이번 9세대까지 있네요. 1세대 관동지방의 근본 포켓몬들 핵노답 삼형제 이상의 씨 파이리 꼬부기. 내가 리자몽이 될 수가 있다? 이건 못 참지. 어? 짜잔, 파이리가 되었어요. 빛나는 퀘스트. 어? 이로치로 변신할 수 있는 건가? 어? 깨구마르네? 뭐야, 얘는 어떻게 바로 이렇게 지나해? 어, 지날래. 진화! 뭐야? 야, 각종 포켓몬들이 보입니다. 난 커가지고 정말 멋진 이로치 흑장몽이 될 거야. 뭐,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레벨이 올라요, 이거? 관동지방에 이런 마을이 있었나? 그냥 자체 맵이겠죠? 어, 암호가오다. 아, 암호가오가 저거구나. 비행택시 태워주는 거구나. 나 좀 태워다 줄래요? 컬러풀 아울렛. 색깔 컬러풀 아일랜드로 왔습니다. 아, 이게 진짜 그냥 경험치가 시간만 지나도 올라가는 시스템이라 바로 리자드로 금방 진화하겠는데 다음이면 바로 진화야. 파이리 진화! 드래곤의 분노. 다음 레벨은 몇이지? 36레벨? 여기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올라가게 좀 해줘. 아, 여기 길 있구나. 어, 잠깐, 이건 칠색조 아니요?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직접 포켓몬이 된다는 뜻은 이런 칠색조, 루기아 이런 애도 변신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야야, 이러다가 그냥 리자몽 아무것도 안 하고 순식간에 진화해버리겠다. 여기 뭐하는 덴데? 온천이요?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집 보내줘! 저기요, 저기 뭐 퀘스트고 나발이고 여기서 못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집 갑니다. 수고하세요. 야! 와, 어디야 여기! 와! 빨리 오긴 했는데 뭐 초고속으로 날라와 버렸네. 스키도. 메이크리라는 포켓몬이 해금이 됐네요. 아니 근데 뭔가 좀, 어? 저 앞에는 스위콘이다. 저 위에 레코자 보여요? 여기서 각각의 뭐 퀘스트를 깨거나 하면은 전설의 포켓몬을 뭐 해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아, 그럼 아까 그 섬은 칠색조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스위콘. 스위콘이 만나러 왔습니다. 어이, 저기요, 나 스위콘 좀, 전설의 포켓몬 좀 어떻게 얻게 안 됩니까? 가자! 아, 저것도 뭐야? 이거 그 울트라비스트 포털 아니요? 가자! 어, 종이신도다. 오, 일로 와. 종이신도 풀려. 잡아야 되는 건가? 용의 분노! 오, 코스모그랑 네크로즈마. 얘네들 얻으면은 이제 솔가리오랑 루나라의 변신이 가능한 거네. 여기 마을에서도 맞짱 한번 뜰 수 있는 건가? 용의 분노. 오, 때려준다. 용의 분노. 잘 가라. 뻥. 레벨이 쫙 올라갈 것 같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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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긁어주마. 귀여운 수파야. 내가 너 잡아먹고 리자몽으로 변신한다. 자, 와! 데미지 뭐야 이거? 너 레벨 12잖아. 이건 아니지. 씨! 와! 무빙 쳐. 아! 아니, 와, 원놈의 후파 레벨 11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세. 아, 이로치 이거. 레벨 100이 되면 이로치로 가능하구나. 누가 봐도 그란돈이 있을 법한 그런 느낌 아닌가요? 아, 그란돈 여기서 한번 얻어 볼까? 와! 미쳤다. 레벨 100이야. 핵고수네? 나도 빨리 리자몽 되고 싶어. 이거 아르세우스 아니야? 아르세우스까지 가능하다고? 나 파이어 그림 있고 아닌가? 아, 이거 전설 포켓몬 소환하는 법을 모르겠네. 어? 오케이, 이 와중에 36레벨이 되었다. 좋았어, 나도 고인물의 반열에 들어간다. 리자드 진! 마, 부럽지 임마. 이거 여기서 파이리 대신에 전설의 리자몽이 되었다. 내가 이곳을 지키는 보스요. 가이오가가 있는데요? 아니, 나 전설 포켓몬 이거 맞짱 뜨고 싶은데 왜 안 들어가져요 여러분? 나 리자몽의 힘을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아, 여러분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접지 소환 이거가 있어야 그 전설 포켓몬 소환은 가능한데, 근데 이게 200 포켓달러예요. 모가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보면 조개를 많이 주워야 된대. 40개 줘야 되네. 아, 내가 리자 목직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이 조개나 죽고 있어야겠어? 너무 하찮다. 오, 생겼다, 생겼다. 야, 그러면 아까 못 잡았던 그거 잡으러 가자. 이거, 리자몽의 힘을 한번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가자! 가이오가 잡아볼까? 얘가 제일 가까운 데긴 한데. 삼삼드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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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얘 같이 들어왔어. 가이오가 배틀 온. 화염 방사기! 야! 에어 슬래시! 어! 오요요요. 진짜 레이드구나, 이거. 에어 슬래시! 전용 기술 블라스트 번! 어, 블라스트 번 세다. 상성도 있나, 이거? 오! 무빙 쳐주고. 드래곤 펄스! 야야야, 뒤에서 구경 마지막으로 싸워봐, 너도! 화염 방사기! 에어 슬래시! 찹찹찹. 블라스트 번! 어, 체력 3,400? 4,000. 야, 상당히 많은데? 드래곤 펄스! 이야, 어, 드래곤 펄스가 세네. 방방석이 튀죠. 에어 슬래시 찹찹찹찹찹찹찹. 블라스트 번. 다음 드래곤 펄스로 큰 거 한 방이 약하네. 큰 거 한 방이 아니었네. 이거 약간 상성 개념도 있는 거 같긴 해. 아닌가? 그냥 기술별로 그냥 다 다른 건가, 데미지가? 블라스트 번이 제일 센 거 같기도 하고. 가요가가 똑똑하진 않아서 다행이다. 이 드래곤 펄스. 야, 이거 전설도 잡는 거 쉽지 않겠네. 이거 레벨 많이 올려야겠다. 와, 마지막 큰 거 한 방! 드래곤 펄스로 마무리가 안 됐으면 블라스트 번으로 마무리! 그렇지! 오, 가이오가 생겼어! 오, 귀엽다! 아이고, 이거. 아까 후파가 날 보는 심정이 이랬을까? 전설이라 이거 경험치도 겁나 빨리 오르는 것 같은데? 뇌제 아이스피 삐 피늘 뽀르르. 워터 스파우트. 야, 전설이라 이거 포스 지리긴 한다. 좋아, 다음 시간에 다른 전설도 한번 얻으러 가봅시다. 휘바.